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바른 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길에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영적 멘토로 인해서 또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22대 때 대통령을 지내고 그 다음에는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24대 때 대통령이 또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너무 앞서가서 이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가는 게 맞다 이래서 24대 때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클리브랜드 이 대통령은 대학 시절에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사형수가 되었어요. 왜냐면은 대학교 다닐 때 술을 좋아했어요. 그 친구랑 술을 좋아해가지고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늘 술집에 들려서 술을 마시는데 어느 날 친구와 깨동무를 하고 가다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와닿았어요. 클린트 브랜드 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저기 교회를 한번 가보자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미쳤냐? 무슨 교회 가서 그런 찬송가를 불러 그러냐? 나는 그런 거 적성이 안 맞아 안 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술집으로 향해서 가고 이 클리브 브랜드 대통령은 교회를 향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찬송을 부르고 자기가 지나온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변호사가 되고 뉴욕 지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친구는 술을 좋아하다가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대학교 다니던 친구가 대통령 당선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울면서 그래가지고 간수가 물었어요.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자기가 지나온 얘기를 한 거예요. 맨날 학교를 끝나고 이제 술집으로 향해서 다니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 어느 날 찬송서를 듣고 교회 가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사형수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더래 울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길에 생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가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올바로 선택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히떼겔 강가에서 3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서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는 뭐냐면 재림 전에 환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 날이 있으리라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고 없는 자도 있겠고 부끄러움을 잊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재림전의 환난 때는 이렇게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데로 가면 부끄러움을 입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이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자도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언의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외치는 말이 뭐였어요? 70년 있으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70년 있으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거기에 좀 있어 오려고 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언된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인재앙으로 인해서 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본지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있고 강 이편에서 있고 하나는 강 저편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새 마포 옷을 입은 자. 새 마포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 있겠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때 돼야지만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70년 있으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끝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환난과 시련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그런다고 끝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돼야지만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땅바닥에 내려질 때까지 내려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의 보호로 성도의 최종 구원에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는 많은 사람들이 아 죽은 자는 어떻게 하지? 죽은 자는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은 자도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천국 간 사람은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등 마지막 날에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데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아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맞아? 안 맞아?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언자잖아요. 선지자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셨는데도 언제까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하여 간수하라고 하시고 끝날에 극심한 핍박에도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며 끝날에는 누릴 복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업을 누린다는 것은 다니엘은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였고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그런 복을 끝에 가서는 네가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세에 살아가면서 어느 때인가 주님의 재림하기에 될 텐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후의 환난에도 승리가 있으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난이 있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생명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관점이 바뀐 사람. 나의 관점이 바뀐 사람은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재림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미가엘 천사와
천사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줘서 이렇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림전에 환난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며 최후의 환난이 있지만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나며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환난에도 승리가 있으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7편에 보겠습니다. 구약의 823쪽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3쪽을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셔요. 우리는 환난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에 나 혼자 갖고 외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은신처로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둘러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최후의 환난에도 승리가 있으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끝이 오게 되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7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거는 뭐냐면은 후 3년 반이 지나서 환난기가 지나서 포로 기한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3년 반이 지나서 환난기가 지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환난기에 가서 거기 가서 얼마나 노동으로 일했어요. 그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다 깨어지고 내가 막 그 밤송이가 가시가 있는데 거기서 다 부서져서 동글동글해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내가 깨주세요. 깨어주세요. 그런다고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이 오게 되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15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신약의 315쪽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의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은 돈이 많으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그런 세상이 되어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이 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인생을 던지면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
때가 악하는 것은 지금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우리는 때로는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가면 먹을 거리, 또 놀러 갈 일, 또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 일,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말씀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라고 별거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오늘도 이 시간도 부르시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가야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합왕이 아람 전쟁 때 여호사밧과 사돈이죠. 여호사밧과 사돈인데 여호사밧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람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면 죽을 거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도 묻고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자기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죽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은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이 오게 되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의 때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선택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축복을 약속하시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라. 내가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싸움나이까 다니엘이 물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받은 환난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박해로 인한 대역의 환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 박해를 받은 대환난을 받은 고난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안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미울 물건은 뭐냐면 우상을 말합니다.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290일은 언제냐? 후 3년 반에 한 달을 더한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면 안티오쿠스 에피아파네스의 성전 박해로부터 마케아 혁명으로부터 성전에 회복되는 기간을 말해요. 이때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전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 이거는 11절하고 틀리죠? 그래서 35일에 이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누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1290일에서 45일을 더한 것을 말해요. 지금은 힘들어도 환난을 핍박을 이기면 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덤에서 안식을 기다리는 뜻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니엘은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45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기간이 45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90일에서 45일을 더한다 그랬죠. 45일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구약의 525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구약의 525쪽을 보겠습니다. 가로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주와 같은 신이가 신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마지막에는 축복을 약속하시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바른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쉽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최후의 환난에도 승리가 있으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이 오게 되니까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축복을 약속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이 끝나고 모든 일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셔요. 우리가 많은 연단을 겪고 환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